아니 이놈의 새끼들은 왜 멸종을 안 되네? 내가 보기엔 바퀴벌레보다 더 독한 놈들인 것 같아. 머장! 걔네들 없었으면 아냐가 입학을 못했어. 아! 뭐야 존나 무서워. 뭐야 이 퍼리는. 일본의 다크 판타지 만화 바깥나라의 소녀를 원작으로 한 OVA 장편 애니메이션? 닿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형의 존재들이 사는 바깥나라, 인간이 사는 안쪽 나라의 본래 만나서 안될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작은 이야기가 조용히. 이거 완전 그거네. 완전 로건 같은 거야. 로건 그 라스트 오브 어스 1편 같은. 이제 늙디 늙어버린 남성체 주인공과 어린아이 소녀, 그거 잘 먹히거든요. 찌들 대로 찌들어버린 어른과 그 다음에 아직 순수한 아이 로건하고 라오어도 그걸 잘 살려가지고 명작 소리 들었고. 이거 한번 봐야겠는데? 나 이런 류 좋아해. 영화 아저씨도 딱 그런 거죠. 아저씨와 이제 소녀의 이야기. 이 오타쿠들은 그런 게 있어요. 참을 수 없는 조합이에요. 이거 피싸얘기도 되게 재밌는 거 많았는데, 아르마딜로인가? 걔가 갑자기 굴러. 그래서 얘가 축구를 해. 그러면서 아르마딜로가 갑자기 불꽃이 일어나더니만 이케! 하면서 얘가 뻥 찬다? 파워레인저 고간포 못 이긴다? 아 진짜 이거 웃음벨이긴 해. 아 이게 뭐냐고! 야 이거! 야 조토피아야 이 정도면! 야 여기서 레이저 나가는 게 더 민망해. 이걸로 적을 뚫어? 이거 반다이 매직 있어가지고 잘 팔렸습니까? 아냐! 욕 엄청 먹었어. 이거 빌런이 더 멋있어. 뭐야! 아니 잡몹이라고? 야 개간지인데? 아니 이거 아니 잡몹 맞아? 뭐야 이게 악당이야? 개간지인데 빌런이 타는 로봇이 더 간지나. 우와 아니 야 너무하잖아. 야 이젠 주인공 쪽이 적의 기체를 뺏어 탈 때가 됐다. 맞습니다. 후님 카페에 버추얼 올라와 있던데. 어 뭐야 진짜 있네. 우와 쿠니 신입 버추얼 스트리머 쿠니에요.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. 야 목소리부터가 빠삐 삐빠뽀 빠삐 빼뽀 빠뽀 좋아할 것 같은 목소리잖아. 우와 대박. 왜도 이렇게 펴도 볼 수 있어요. 제갈을 물렸군요 저의. 쿤이 불타고를 은근 모찌모찌하게 해서 움직일 때마다 뽀잉뽀잉이에요. 아 재민이 목소리가 저런 말 하니까 왜 이렇게 웃기냐. 모찌모찌해서 뽀잉뽀잉이에요. 우와 아 잘 만들었네. 아 감사합니다. 이제 이런 동물형 이런 느낌은 꽤 괜찮네. 다양한 버추얼 시대에서 이런 개 버추얼? 그래 난 개추얼이다. 개추 느낌 나서 좋은데요? 도순이 버추얼이요? 굳이 저한테 찾지 마시고 저기 옆에 있는 하카를 보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. 내가 왜 안 왔는지요. 앵보님도 TS 캐릭터 있잖아요? 왈로 시작해서 쿤으로 끝나는 그... 에? 어째서? 왈씨 주변으로 이제 사람이 좀 행성이 돼 있다 보니까 다들 이제 관심을 아무래도 가졌죠. 그러다 보니 생기는 문제가 아예 그쪽 세계로 이제 가버리신 분들이 계시다. 아 이거 진짜 좀 억까인 게 여러분들 저 앵보가 웃긴 게 앵보 지는 안 한다면서 지도 되긴 했어요. 정작 난 그런 거 안 합니다.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하는 애들이 결국은 승철이가 됐다니까? 저는 지금 안 하잖아요. 저는 안 한 지 꽤 됐어요. 정작 타락된 건 지들인데 탓을 하는 건 나다. 개모임의 유일한 정상인은 저뿐인 것 같네요. 방송화면에 치우고 말하라고요? 뭐 치우고 말하지 뭐. 됐죠? 봐봐 니들도 반박 못하는 거 봐. 에? 진짜 치웠네? 후원 이미지요? 여러분들이 후원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. 이 후원을 보낸 사람이 이게 취향인 거죠. 저는 이게 취향이라고 한 적 없습니다. 논파죠? 바로 논파죠? 피아님이 저번에 합방에서 고맙다고 보내준 몬스터볼 베스킨 라빈스 그거를 먹으려고 형이랑 같이 나갔다? 딱 가서 저기 이거 주세요 했는데 아니 그게 다 팔렸대. 아니 그게 사람들이 한 3일을 미리 예약을 해야 된대. 그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구매를 해가지고 남는 게 없대. 아니 그러면은 다른 걸로 변동되나요? 그러니까 예 그러세요 해가지고 변동을 했어요. 그래서 다섯 가지의 맛 29,800원짜리 그거를 딱 구매를 했지. 나는 일단 무조건 엄마는 외계인이었어요. 부동의 1티어. 두 번째가 아이스크림계의 로우 바둑이 바닐라 맛 근본. 바닐라 뛰어넘는 맛 의외로 많이 없습니다. 그 다음에 저희 형은 슈팅스타 올리고요. 또 우리 형이 또 건방지게 민초를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. 저는 바로 싸늘한 시선을 보냈죠. 아니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아이스크림에 갑자기 김치를 끼얹는 행동을 왜 하냐라는 시선을 보냈어요. 형이 알았어 새끼야 하면서
다른 거 골랐는데도 초록색인 게 마음에 안 들어. 모르는 사람 많은데 한 가지만 그 사이즈로 가득 채울 수 있는데. 에? 아, 무조건 다섯 가지 골라야 되는 거 아니야? 야, 나 그랬으면은 엄마는 외계인 통일했어요. 형, 외계 마망 어때? 마망 붙이니까 묘하게 좋다. 제가 그럴까봐 옛날에 마군이랑 나랑 앵보랑 세 명이서 아이스크림 샀을 때 그거를 한번 보시죠. 앵글부 씨 지금 민초 마셨던가요? 얼마입니다. 현재 저희는 사랑에 빠진 딸기 엄마는 왜? 네, 늙은 마 외계인. 아니 맞잖아요. 아 마기는 맞잖아요. 아니 어 이거 진짜 심한 말이요. 알았어요. 내 것만 외계인 한나. 이거 논란 일어나야 됩니다 진짜. 하지만 그만큼 예 유학에 넘어갔습니다. 그만큼 친하니까 좀 영상의 재미를 위해서니까 물론 여러분들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. 정말 좋은 말은 아닙니다.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개모임인데 회장은 있나요? 여기 다 비정상밖에 없어가지고요. 그나마 정상이 저거든요. 여기 다 암컷화 됐습니다. 큰일 났어요. 이곳에 들어온 자 다 암컷화가 됐다. 우리의 최종 목표는 우리 애들 다 펄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지금 가뜩이나 팬아트도 그런 거 받았는데 어지러워. 아니 그럼 여러분들 팬아트 받았는데 이런 거 하지 마세요라고 합니까? 그려주시던 노력 그 열정 난 그걸 높이 산다고. 그래서 영상에도 올렸고. 근데 그게 반발 심리일까? 애들이 은근슬쩍 나에게 이런 거를 권유해와. 어째서? 이러다가 진짜 조만간 큰일 나는 거 아닐까 몰라.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모기는 멸종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? 모기가 인류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준 생물이잖아. 이제 많은 분들이 형 그러면 생태계가 파괴돼가지고 절대로 안돼 이러는데 그 모기의 대체제들도 있을 거 아니야. 아니 이놈의 새끼들은 왜 멸종을 안 되네? 내가 보기엔 바퀴벌레보다 더 독한 놈들인 것 같아. 머장 걔네들 없었으면 아냐가 입학을 못했어. 아! 이걸 십덕적인 비유로써 나에게 말을 한다? 아 아냐가 입학을 못했다? 그렇네. 나를 이렇게 논파하다니 저 자식 좀 치는데? 아까까지만 해도 모기가 내 모니터 앞에서 윙윙거리는 거야. 그게 너무 짜증나는 거야. 그래서 아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이랬는데 머장 멸종하면 안 돼. 아냐가 입학을 못하잖아. 이대학교에 입학해야 된다고? 머장 아냐가 입학했는데 이제 멸종이 되지 않아? 아니죠 이제 별 받아야죠. 사람한테 붙은 모기를 떼어주려고 펀치 갈기고 토니트 받는 거지. 아 스텔라 아 맞다 토니트는 받으면 안 되지. 안녕하세요 알도쿠님 썸네일러 지원했던 사람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닙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니 그 방송하는 입장에서는 그 빠르게 지나가는 걸 좋아해요. 이게 꼭 고봉밥 마냥 빡빡 채워주면은 아 농담이고 아유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나중에 그림 실력 더 쌓으면 좋은 직장 가서 제가 형님 덕분에 제가 이 정도의 웹툰 작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. 사소하지만 여기 큰 금덩어리 하나입니다 하면서 딱 이렇게 메일 받고 감동했다고요? 뭔 근동이요! 이런 거 싫어. 돈으로 해! 감동? 머장은 필요 없습니다! 돈으로 해! AGGIIO 다 같이 그림을 그리는 사이트예요. 아 이제 구글 크롬끼리 만나고 그런 게 있나 본데? 오! 어 진짜네? 오 많은 분들이 들어와요. 이게 각자 레이어가 있는 거야. 심심해서 잘 됐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쌓였을지. 아니 이분 현대미술을 좀 표현을 하셨네. 오인고 보인고만 해서 본 것 같기도 하고. 에? 어째서? 어째서 요게 메스카키쿠니? 아냐가 그러는 거야? 아, 나 존나 빡쳐 있는데? 야, 얘 언제 빡쳐 있었냐? 무섭다, 무서워. 이럴 때 뭘 원하는 거야, 나한테?